인터넷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 영웅 중에 이제 정클렛이라고 여기 보시면 수비 영웅의 이렇게 네 번째 정클렛이라는 캐릭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클렛이란 이 캐릭터 챔프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폭탄을 사용을 해서, 다른 챔프와는 다르게 이런 폭탄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의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영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비 챔프에 있는 거에 비해서 이 폭탄이 이제 또 맞으면은 데미지가 또 굉장한 데미지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게 된다면 거의 파라의 그 데미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보통 정클렛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할 때보다는 일단 수비에 이제 치중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좀 챔프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이제 요즘에는 경쟁전이 좀 생기고 나서 좀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시는데, 이제 뭐 70점대, 뭐 80점대 이렇게 가시는 그런 프로들 레벨이나 그렇게 고수 레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클렛을 잘 안 써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점수가 한 50점대라든지 뭐 40점대 뭐 그 이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정클렛을 잘 이해하고 사용만 하셔도 어느 정도의 이제 수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유념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 뭐 솔저나 맥클리 같은 그런 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준점을 향해서 쏘면은 그대로 총알이 나가게 되죠. 하지만 정클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탄이 조준점을 맞춰도 이렇게 튕겨나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석 같은 데에서 때렸을 때 만약에 자기한테 데미지가 자기한테 폭탄이 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잘 안 맞네요. 이렇게 폭탄이 자기한테 온다면 자기한테 바로 그대로 폭탄만큼의 이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폭탄을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들이 같이 있을 때 폭탄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이렇게 적 데미지도 입으면서 자신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클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상대방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포물선을 그린다고 하죠. 폭탄이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적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바로 적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 맞추지 않고 벽을 통해서 튕겨서 맞춰도, 이렇게 튕겨서 맞춰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봇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한번 튕겨서 데미지를 입고요. 물론 이렇게 정면으로 맞춰버리면은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입겠죠.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쏴버리면 되지만, 물론 정클렛도 마찬가지로 몸을 겨냥해서 바로 쏴버리면 데미지가 그대로 이제 벽 아니고 유닛, 즉 적 캐릭한테 바로 이렇게 조준점을 맞춰서 이런 근거리에서 이제 바로 맞춰주시면은 데미지가 바로 들어가요. 그런 거는 똑같은 그 솔저나 뭐 맥클리 같은 그런 총을 가진 캐릭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정클렛의 이제 그 폭탄의 뭐 특성이나 이런 걸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좀 알아볼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E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덫이 생기면서 상대방의 적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적에 딱 걸리면은 데미지가 40 정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 데미지가 이렇게 고정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 3초인가 4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초는 좀 긴 것 같고 한 3초 정도 이렇게 고정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덫에 딱 걸리면
바로 고정이 되면서 데미지를 이렇게 입히면서 폭탄으로 포물선을 그리듯이 적을 맞춰주면은 바로 덧 데미지 플러스 폭탄 데미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적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상대방이 막 쫓아오는 중에 제가 이제 덫을 딱 깔고 상대방의 덫을 밟고 바로 폭탄을 날려주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 좌시프트인 폭탄지뢰가 있고요. 이 폭탄지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이렇게 입구가 있잖아요. 이제 리스폰되는 지역에서 게임이 시작될 때 입구가 열리고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입구 앞에다가 덫하고 이 폭탄지뢰 같이 이렇게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덫과 그리고 덫이 사용이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발동됨이라고 이제 정클렛 하세 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이게 정클렛 왼손에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를 들고 있죠. 이 스위치를 들고 있으면 저렇게 폭탄지뢰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덫에 걸리는 순간 바로 이 폭탄 지뢰를 눌러 주시면 바로 데미지가 들어가서 트레이서나 뭐 메르시 뭐 루시우 이런 200 체력 이하인 유닛들이 한 방에 죽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폭탄 지뢰를 먼저 일단 설치를 할게요. 유닛이 먼저 있기 때문에 폭탄 지뢰 그리고 이제 덫을 깔고 지뢰를 한번 터트려 보면 훈련용 이 봇이 이제 바로 죽게 되겠죠. 자, 저렇게 깔고 바로 폭탄 누르면 이렇게 바로 2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훈련용 봇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죽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클렛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뭐 점프 뛰어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다니는 거는 위쪽에 이제 2층이나 3층에 있는 위도우나 뭐 한조 이런 유닛한테 바로 좀 쉽게 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에임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점프를 이렇게 뛰어서 가도 그 점프를 뛰고 나서 착지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이제 또 바로 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점프를 하시면서 이동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탄 지뢰가 또 상대방을 이제 날려버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저렇게 쭉 날려버리는 자, 효과가 있어요. 자, 이 폭탄 지뢰는 상대방을 날리면서 그리고 정클렛 자신까지 같이 이제 뒤로 아니면 앞으로 이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물론 이 폭탄의 중심에 따라서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겠죠. 제가 여기 이렇게 폭탄의 앞에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요. 아니면 폭탄의 뒤로 있으면 이것보다 뒤로 있으면 뒤로 이렇게 날아갈 것이고요. 자,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네, 자살로 자 아까 보셨다시피 뒤로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클렛으로 출발할 때 바로 이렇게 지뢰를 깔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바로 이쪽에 이막 저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이제 걸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분명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폭탄 지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이동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위급할 때 상대방과 싸우면서 지뢰를 던지면서 바로 뒤쪽으로 피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지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폭탄 지뢰를 사용하셨으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과 내 위치가 가까이 있을 때도 시프트로 이 폭탄 지뢰로 인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뒤로 감으로써 생명을 좀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앞에 있다고 치면 던지고 바로 뒤쪽으로 하면은 자, 자신은 뒤로 가면서 저렇게 훈련용 로봇은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데미지가 있고 저는 뒤쪽으로 피신 그리고 이 폭탄 지뢰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맞으면은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이 일반적인 이 나가는 폭탄과 달리 이 폭탄 지뢰는 그냥 여기 둘게.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아니, 상대방이 데미지를 입고 자신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래?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정클렛에 이제 궁이 있는데 이 궁을 좀 사용하실 때 자, 상대방의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정클렛 궁이 이제 사용할 때 폭탄 받아라 라고 이제 상대방일 때 그렇게 궁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 정클렛의 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석양처럼 뭐 이렇게 대놓고 쓰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벽 뒤에 이런 벽이나 뭐 라인 방패 뒤라든지 이렇게 숨겨진 곳에서 보셔가지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궁을 쓰시는 겁니다. 대놓고 쓰시게 되면은 이 궁을 쏘는 동안에 정클렛은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에게 키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궁을 사용할 타이밍이 왔다 그러면 이쪽에서 막 공격을 하다가도 바로 이쪽에다 숨어서서 궁을 날려주는 거예요. 궁을 날려주실 때 이 궁이 이제 10초라는 시간을 주어주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정클렛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쓰셔가지고 정클렛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맥클리나 뭐 겐지 이런 공격 유닛한테 바로 킬스를 딸 수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팀이 지켜주거나 아니면 저렇게 스스로 이런 구석진 곳에서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자신의 팀보다는 이제 자신이 웬만하면 이렇게 숨어서 궁을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클렛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뭐 수비인 것도 알겠다 이게 뭐 공이 뭐 튀겨서 나가는 것도 알겠다 이거 덧가는 것도 알겠다 폭탄 지뢰 뭐 쓰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이런 거 다 알겠다 근데 정작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정클렛 같은 경우는 좀 거점 지역 있죠. 뭐 하나모나 A 지점 뭐 도라도 같은 경우나 뭐 감시기지 집으로도 이런 경우는 이제 화물을 바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지역의 이제 그 경유지 그런 경유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스카야 인더스트리 같은 그런 A 거점 특수하게 지어진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좁은 입구를 통해서 그 왼쪽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은 입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덫을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 하나 깔아주시고요. 왜냐면 이 덫이 시야를 저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왼쪽 보면 벽에 가려져 있지만 저렇게 덫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게 발동이 되면 왼쪽에 이제 적이 왔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막 폭탄을 던져주세요. 그냥 적이 보이든 말든 그냥 이렇게 계속 폭탄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 정클렛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캐릭터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중률을 그렇게 크게 요하지 않는 유닛이거든요. 솔직히 정클렛으로 명중률 막 50% 막 60% 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많이 맞추면 좋죠. 근데 정클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폭탄을 던져줌으로써 이제 오지 못하게 위협을 하는 용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 지뢰가 발동이 되면 옆으로 가셔서 바로 폭탄을 던져주시거나 이렇게 좌시프트로 폭탄 지뢰를 같이 터뜨려서 상대방의 딜러들 이제 뭐 돌격 유닛이 될 수 있겠죠. 뭐 디바, 뭐 라인하르트, 자리아, 뭐 트레이서 이런 유닛들을 이제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시야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이제 같은 팀에게 이쪽에 상대방이 이제 올 수 있다, 오고 있다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궁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궁 데미지를 좀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던져준으로써 궁 데미지가 채워졌죠. 데미지가 채워졌을 때 아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제 정클렛이 가만히 있었을 때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확인했죠. 자, 궁을 안 보이는 곳에 쓸 때, 자, 이 타이어가 방향키로, 이제 마우스 방향키로 해서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닛하고 똑같거든요. 체력의 100이 생기는데, 가다가 힐팩이 있으면 힐팩을 먹어도, 데미지 입었을 때 힐팩을 먹으면 힐이 돼요. 힐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 타이어가 벽을 오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폭탄을 썼는데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뜬금없이 그냥 위에서 맞아가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그럴 때를 보면은, 자, 여기서 벽 탈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저길로 한번 저쪽 훈련용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쫙 올려주면 이렇게 2층으로 가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딱 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플래시 데미지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정도 위치에만 있어서 터뜨려도 데미지가 입어요. 즉, 한 방에 죽는 유닛들은 이제 고릴라, 뭐 라인, 이제 체력이 500, 500까지는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고요. 예, 로드호그 같은 600, 체력이 600인 같은 그런 유닛들은 데미지가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한 59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한 칸 남고 로드호그는 이제 사는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궁 같은 경우는 로드호그 말고 이제 뭐 라인이나, 솔직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메릿이나 뭐 루시우, 아나 이런 지원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바로 잘라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렇게 만약에 2층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2층으로 날려주면서 저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점프를 뛰시면서 상대방의 있는 곳을 확인해서 바로 이렇게 날려주는 것도, 폭탄을 날려주면, 그리고 폭탄 뒤로 이렇게 한 방에 같이 마지막 데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타 날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궁을 좀 설명해 드리면, 갈 때 이쪽 벽에 있죠, 위로 보시면서 스페이스바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위를 보시면서 스페이스바를 꽉 눌러주신다. 즉, 루시우 벽타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1층에서 구석진대에서 숨어가지고 궁을 쓴 다음에 2층에 뭐 한조 위도우 같은 유닛들을 잘라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잡아주시고, 이것도 잡고요. 멀리 나가면서 저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을 보시고 위로 보셔서 스페이스 받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있는 것을 봤죠. 그러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다시 한번 궁대기를 모으고, 빨리. 얍. 너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렇게 죽어요. 벌써 빨개졌어요, 피가. 그러면 여기서 힐팩을 찾든지, 기지로 들어가든지. 좋아요. 폭탄을 쓰시고, 벽을 올라가시고, 꽝. 자, 이렇게, 웬만하면 궁은 1수디가 이제 힐러, 그리고 딜러, 그 다음에 탱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클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궁기지가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궁각을 잰다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궁각을 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워낙 데미지가 세서 한방 한방이 되게 세거든요. 벌써 40%가 샀고 이렇게 계속 맞춰주면은 금방금방 군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솔직히 군게이지를 이제 군각을 리퍼처럼 그렇게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워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숨을 쉬어가지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곳은 안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서 빵 그러면 바로 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전클렛을 일단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나머지는 플레이 영상을 확인을 하셔서 그 전클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플레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아, 죽음을 바꿀게요. 물속에 진약파 무슨이에요? 오른쪽에 들어왔어요? 위에 아이고 네, 이도 이제 다리 있었죠. 다리 위에 아우 포스트 로드고 2층에 위도 위도 그렇다. 아이고 오른쪽에, 아, 왼쪽에 김주호. 왼쪽에 젠야파도 젠야파 빨게요. 모드컷 엔드컷 뒤에 미션 나이스. 인스턴이 저 따라와요.
미도 킬, 미도 컷. 오. 왼쪽에 오른쪽에 트레일 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우 너도 몇 컷이야? 왼쪽길에 견지 하시죠. 어 뭐야 누가 이속 벗고 주셨어요? 날아가네. 아니 유도가 쫄쫄 바꿨어. 궁 날릴까요? 왼쪽에 겐지 안돼 안돼 아 또 원숭이가 진짜 리퍼가 두 명이네요.
실패. 내리시랑 버터치.